아, 오늘 여기저기 또 남들 사는 거 따라 사지 말고 여기에 투자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주실 우리 DS 자산운용의 이한영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제 하나하나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결론은 이제 그런 거죠. 오늘 이후에 어느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지 그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 거죠. 네, 마지막 부분에 좀 네. 약간 전략 측면에서 네. 네, 말씀드리려고 오늘 합니다. 오늘 어바웃 러닝 타임 한 50분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한테 어제 카톡을 보내셨대. 충분히 시간을 주셔야 된다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네. 미국 시장도 제가 간략하게 정리했죠. 자, 그러면 아, 정말 한번 우리가 달려보죠. 집중해야 될 분야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두 달, 딱 두 달 만에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사이에 저도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 시장 왜 옆으로 기냐 계속, 왜 치느냐, 왜 행보장이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질문이 사실 제일 컸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사실 그거의 근원은 시장이 쉬니까 수익률이 안 나는 거고 안 나는데 또 어떤 쪽은 또 대박이 났다 그러고 어떤 쪽은 야 이거 완전 수익률 급락 나왔는데 막 이렇게 되니까 막 혼재된 이 혼란 속에서 네. 이제 약간 방향성을 못 잡는 부분이 좀 생겼다 두 달 동안.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시장을 보면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조정 받는 이유가 사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정 받고 나서 이게 오르려고 조정인지 아니면 빠지려고 조정인지 그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은 지금 현재 한 두석 달 동안에 벌어진 시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서 네. 지금 뭐 제가 계속 항상 뭐 시간이 가면서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 이제 막 마지막 부분에서는 약간 펀드 매니저가 이제 펀드를 운용할 때 저희가 그 비중을 이제 스위칭을 좀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네. 뭐 사실 저는 종목을 찍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힌트는 좀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뭐부터 좀 살펴볼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뭐 보면 펀드멘탈은 계속 괜찮다. 그러니까 펀드멘탈은 이래저래 해도 괜찮다. 그래서 원래 주도주였던 이 성장주의 이 카테고리에 있는 쪽들은 계속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성장을 할 거고, 그다음에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 올해는 이제 제조업의 부활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그게 합쳐지면 사실 쏠려서 막 성장주 일변도만 오르던 시장이 확산돼서 오를 거다. 그러면 이제 지수는 신고점을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그러니까 올 초에 들어서는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또 고민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생겼다. 그래서 라운드 2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좀 많이 먹으면 좀 간접 상품으로도 좀 배분을 하시는 게 좀 더 낫다, 약간 좀 더 낫다 말씀드렸던 건데, 이유가 금리와 물가, 그다음에 절대 가격이 올랐던 각 네. 자산에 대해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서 2020년도에 그냥 그저 저금리의 회복만 되면 되는 시장이랑 좀 다른 패턴으로 갈 거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시장 대응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게 이제 좋은 기저 효과가 있고 나쁜 기저 효과가 있을 거다. 근데 나쁜 기저는 당연히 지금 1, 2월 1분기 때 보여줬던 10년물 금리 이슈들이었고, 지금은 또 CPI나 PPI 이런 물가 인표 그 가지고 또 얘기가 되는 과정인 거고요. 좋은 기저는 뭐 소비주나 이런 것들 바텀에서 올라오는 것들 그런 이슈들이 있을 거라서 이게 어쩌면 조금 작년보다는 좀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장일 가능성이 좀 크다 네.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들인데 사실 이 패턴은 그대로 유효하는 것 같고 계속 그 증명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 이 페이지가 네. 일단 이거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시면 일단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데 순환매는 계속 빠르고 왜 이렇게 헷갈리지? 근데 지수는 안 무너지지? 이거를 일단 한번 보고 가시려면 이걸 한번 제가 준비했는데 네, 관련해서 이 자료는 저희가 페이지 2 앱에 업로드를 해놨으니까요. 이거 한번 시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글씨가 약간 작아서 아마 모바일로 보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가 S&P 500 섹터별 월별 수익률을 제가 표로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1, 2, 3, 4, 5월이 이렇게 세로 축이고 오른쪽으로는 섹터별로 그 달에 올랐던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뭐 음영이고 이렇게 막 칠해놨지만 이게 보기 힘드시면 그 밑에 막대 바 차트를 보시면 이건 약간 좀 네. 일관되게 뭐가 좀 쑥 오르고 뭐가 쑥 빠지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특징적인 건 이번에 실적을 다 발표하고 나서 S&P 500 기업 중에 90%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또 이걸 비교해 보면 지난 5년간 평균 상회율,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던 비율은 74% 정도였는데 이번에 90% 나왔습니다. 다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죠. 네. 사실 뭐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다들 뭐 연준의 아니 그 뭐냐 매크로 물가 지표 등이나 기업 실적들 아무도 뭐 못 맞추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요 실적들도 보고 보면 IT, 금융,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산업재 요 순서대로 실적이 좋은 순서대로 실적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미국이 네. 정확하게 펀더멘탈 그대로 수익률 반영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5월 달까지. 근데 요거 왜 그럴까? 제가 뒤에 숫자를 또 따로 하나 더 붙인 표가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건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계속 고전하던 미국이 백신 한 방으로 다 역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상화가 되는 과정을 갑자기 쫙 속도를 당겨주니까 뭐 사실 다른 글로벌이 똑같은데 그 제조업이 정상화돼버리고 소비는 더 폭발적으로 늘고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이런 거에 더하고 더해서 미국은 또 신규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인프라 투자까지 더 붙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 섹터들 보시면 그 소재 산업재 저희가 말하는 산업재 사이클 제조 다 네. 미국 얘기죠. 이건 미국 얘기인데 네. S&P 500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였던 게 미국이다. 근데 한국을 딱 비교해 보시면 네. 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한국은 좀 전에 거랑 비교해 보시면 좀 전에 그냥 뭔가 좀 방향성이 보였는데 한국을 보시면 아, 그러네요. 우왕좌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른 섹터 순환매가 벌어졌던 게 확연히 눈에 보이고 사실 이거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사실 저희가 너무 일방적으로 성장주 중심으로 왔던 패턴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제조업 확 올라오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이 제조업이 오르는 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물가 오른다 그러니까 제조업 잘 가다가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백신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늦잖아요.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려감들 그래서 저쪽은 벌써 이렇게 치고 가는데 우리는 맞나? 라는 우려감들 그러니까 우려감이 생기면 이 이후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확신이 좀 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멘텀만 찾아서 움직였던 상황이 좀 벌어졌다. 그래서 실적보다는 뭐 사실 4월 달은 실적 시즌 될 때는 또 고갱에 딱 그럼 쫙 올라가면서 실적 시즌 한번 반영해주고 저점 기준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긴 했으나 네. 5월 달 보시면 되게 빠른 섹터 순환매가 벌어졌습니다. 뭐 한 3일 네. 오르고 나면 그 다음 날 뭐 하루 10%씩 툭툭 빠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건 철저하게 지금 이 확신이 좀 없기 때문에 모멘텀에만 저희가 반응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지난 며칠 동안은 막 산업재 막 오르고 며칠 동안 또 경기 소비재 막 오르다가 어떤 날은 또 막 에너지 막 오르고 이렇게 갔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네. 그래서 이 두 개 막대 그러니까 앞뒤 장만 나중에 그 자료 보실 때 보셔도 네. 확연하게 뭔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지금 그 두 나라 지수 차트를 보면 4월 이후로 옆으로 기었고 특별히 폭락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견뎠던 투자자들의 체감은 네. 엄청난 차이가 전혀 다르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도 보면 주변에도 요즘에 뭐 섹터 아니 그러니까 펀드별로 수익률 천차만별입니다. 그 플러스 나서 쫙 가는 하우스들은 또 계속 수익률 괜찮고 아닌 쪽들은 다 마이너스고 이유는 지수가 지금 딱 정확하게 10% 올랐고 코스닥은 오른 게 없습니다. 딱 0%죠. 그러니까 정말 종목 피킹 싸움이 지금 아, YTD로 지금 코스닥이 네, 0%입니까? 네. 그래서 0.5 정도 나옵니다. 그래. 어제 올라서 이제 한 1% 됐을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뭐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정말 종목 피킹에서 그 승부가 갈렸다. 이번 5월 달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근원이 4페이지에 제가 그래서 S&P 500이랑 코스피에 이번 실적까지 나온 걸 기준으로 매출 서프라이즈 이거는 세일즈죠. 그러니까 매출액을 기준으로 컨센서스 대비 얼마의 비율이 상회를 했냐 네. 거고요. 그다음에 실적 서프라이즈로 적어놓은 건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대비 얼마의 비율로 상회를 했냐라는 거를 두 나라를 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징은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 더 많았습니다. 특징적인 게.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막 저희 책 쓸 때도 보면 제일 좋은 패턴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으로 갈수록 그로스가 더 세게 나오는 게 정말 좋은 기업으로 가는 과정이고 그게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실적 시즌의 특징은 두 나라 다 그러니까 두 시장 다 공통적으로 영업이익이 더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해 보면 이익이라는 게 사실 P, 그러니까 제품의 단가, 그다음에 Q, 판매량에서 비용을 빼는 거죠.
근데 이 비용이 산업재는 구조조정이 돼 있던 산업이 네. 갑자기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면서 가동률이 올라가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아하. 확 발생한 겁니다. 구조조정이 이미 됐으니까 네, 이미 돼 있었고 네. 뭐 저희 요즘에 뭐 철강주 최근에 뭐 이렇게 신고가 내고 할 때도 보면 이제는 철강주 플레이 할 수 있는 종목이 별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 20년 동안 구조조정 당했던 산업이기 때문에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하게 각 대표 업체 한두 개만 남아 있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해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소재 산업재 관련된 모든 업종들은 소위 말해서 20년 동안 저희가 안 샀던 아니면 최근 한 2년 내에 이 시장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이 쳐다도 안 봤던 그 종목들은 이 상황이 이미 구조적으로 발생돼 있었다. 애중의 주식들이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반등 나올 때 뭐 최근도 아니죠. 올해 들어서 뭐 PBR 0.3배, 0.4배 주식들이 0.6배, 1배까지 한 번에 땡겨버리면서 2배가 나고 신고가가 나는 상황이 여기서 벌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쪽 섹터 수익률 아니 그 실적이 되게 좋네라는 걸 계속 저희가 월을 가면서 계속 확인했었던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근데 이유는 사실 여긴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섹터, 서비스 쪽, 뭐 유통, 소비, 뭐 아니면 요즘 극단적인 예는 호텔 같은 것들 보시면 여기도 이익이 꽤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면 다 사람을 구조조정했죠. 그 인바운드가 없고 하니까 비용 축소. 예, 비용 축소를 위해서 고정비를 극한으로 낮췄던 상황이었는데 네. 갑자기 국내 소비 폭발하고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이익이 되게 서프라이즈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텔 신라 같은 것들도 컨센서스가 뭐 50억이네 100억이네 했는데 어마무시 그냥 뭐 250억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1분기. 네. 네. 그래서 산업이 어쨌든 간에 비용이 줄여진 상태에서 그 레버리지 효과랑 그다음에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 수요는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수요가 너무 강했던 구간이 1분기 실적으로 반영됐고 그러다 보니 모든 애널리스트가 다 틀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그다음에 회복된다. 라고 보면 사실 실적의 방향성은 좀 더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이 특징이 이익이 그로스가 더 셌다라고 보시면 됐고요. 그다음에 S&P보다 코스피가 좋았습니다. 선진국이 좀 더 좋았습니다. 사실은 이유는 그냥 백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으로 완전히 정상화를 빨리 시켰고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뭐 그저께인가 저희 PJ 그 미컬슨 우승할 때 마지막 퍼팅 우승 퍼 보셨으면 에브리바디 노 마스크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골프장을 꽉 채우고 마스크가 네. 없어요. 네, 그냥 정상 생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미 여기에 묻혀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대로 소재 산업재의 그 레버리지 효과가 기존에 원래 저희가 봤던 성장주의 레버리지 효과보다 이번에 컸었다. 네. 비용단에서의 효과였다. 그래서 실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표를 안 넣었는데 코스닥을 이렇게 똑같이 그리면 그 제가 요 표에 이 칸마다 제가 빨간색으로 약간 붉은색으로 음영 표시를 해드린 거는 그로스가 셌던 거거든요. 서프라이즈 났던 것들인데 똑같은 표로 코스닥을 만들면 빈칸입니다. 그냥 색이 칠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서프라이즈 없었습니다. 아 코스닥에는? 네. 네. 그래서 서프라이즈 비율이 되게 로우싱글 그러니까 막 나와봤자 뭐 한 몇 프로?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그대로 주가들이 다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가 훨씬 셌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코스피도 셌는데 사실 코스피는 덜 빠진 겁니다. 이유는 연초에 제일 셌던 게 한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셌던 것만큼만 조금 토해냈으나 시간을 보고 실적을 봤더니 1분기 실적이 되게 좋네. 그러니까 코스피는 버텨버린 겁니다. 코스닥은 못 버티고 네, 코스닥은 못 버텼죠. 왜냐하면 실적 안 나오니까. 결국 네. 실적이었군요. 결국은 시장이 아무리 혼돈 상태에 있어도 네. 결론적으로는 펀더멘탈 반영했고 저는 계속 주가는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가 이 상황에서도 움직였다. 그런데 이제 5월 달에 저희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5월 첫째 휴가를 갔는데 첫 주에 이틀 그 어린이날 끼고 월화는 이거 뭐지 이 시장 내가 1년 반 만에 휴가 왔는데 폭락이 나오네 이런 거였고 어린이날 이후 목금은 또 결국은 역사 신고가 그날 또 경신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장이지라는 이 혼란 속에서도 5월달 정말 그렇게 힘들었지만 저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월 저점이요? 예. 네. 5천 아니 뭐 3,100 뭐 예, 맞습니다. 3,103인데 이 질문을 다른 분들한테 하면 3,000 깨졌지 않나? 막 이런 생각 많이 하세요. 기분 느낌 1월 말에 깨지고 2월 말에 깨지고 안 깨졌죠. 예. 네. 근데 3,100을 버텼습니다. 예. 네.
제가 3월에 나왔을 때 비슷한 질문 받았을 때는 그때는 3천에서 그냥 버티고 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네. 맞았습니다. 실적 그렇죠. 계속 올라가니까. 네. 근데 지금도 실적 계속 올라가는데 3,100도 안 깨고 어제도 뭐 3,180 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저점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저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횡보될 때 앞으로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에 대한 고민에서 지금은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로직적으로 깨지는 게 없다면 이건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번 4페이지 제가 보여드렸던 이 실적 서프라이즈의 구조적인 내용들을 네. 보시면 펀드멘탈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은 충분히 가능성 위로 열려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 혹시 실적 따라서 지금 다 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제가 2페이지, 3페이지 보여드렸던 네. 그 섹터별 수익률도 보면 실적 네. 따라 주가도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도 그렇습니까? 네, 기업들도 비슷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 네. 특히 이번 5월 달에 네. 그러니까 5월은 모멘텀으로 움직였으니까 한국 네. 주식들은 네. 그래서 모멘텀 플레이가 안 됐으면 마이너스 났을 텐데 네. 4월까지 놓고 보시면 특히 4월에서 5월 첫 주까지만 실적 시즌만 놓고 보셔도 네. 실적 잘 나온 주식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은 계속 반복될 건데 제가 후반부에 전략 말씀드릴 때 또 말씀드릴 거겠지만 제가 계속 무한 반복으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1월, 4월, 7월, 11월 이때는 실적 시즌이다. 그래서 항상 그걸 잘 체크하셔야 되고 1, 그, 4, 7, 11 네. 네. 그리고 그 사이 기간 두 달은 모멘텀에 좀 더 집중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실적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네. 이제 그걸 제가 뒤에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환경의 변화를 좀 네. 비교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막 움직였는데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펀드멘탈 괜찮았고 지수의 저점 계속 올라가고 있었으나 우리는 헷갈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투자자에게는 사실 익숙하지 않은 환경.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성장주는 펀드멘탈 계속 견고하게 갔는데 인플레이션이 수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제조업이 주가가 오르고 가치주라는 것들이 오르니까 이 시장 참여자들이 어디서 내가 플레이를 해야 되지? 라는 게 좀 헷갈렸던 과정이다. 그게 이제 5페이지에 제가 붙여드린 차트인데 왼쪽 거는 이 차트는 저겁니다. 많이들 하시는 가치주 나누기 성장주 비율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2000년 이후로 가치주 나누기 성장주를 파란색 선은 한국이고요. 그다음에 이 주황색 선은 예. 글로벌 가치주 나누기 성장주의 비율입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은 19년 이후 제일 최근에 뭐 아마 그래도 시장이 좀 참여했었을 분들을 위해서 19년 이후에 똑같은 로직으로 차트를 그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차트는? 그래서 가치주 나누기 성장주이기 때문에 네. 이게 차트가 올라오면 네.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주가 퍼포먼스가 더 좋았다. 성장주 대비 가치주가 좋았다. 네. 소위 말해서 뭐 바이오보다 뭐 철강주가 훨씬 좋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게 그러니까 분자가 가치주란 얘기죠. 성장주. 아 예, 가치주. 가치주란 예, 얘기잖아요. 가치주. 예. 그죠? 그래서 보면 이 상대 비율을 놓고 보시면 2010년 왼쪽 차트부터 글로벌리 보시면 2010년 이후로 이 파란색 선은 쭉 빠져내려옵니다. 계속 빠졌죠. 왜냐하면 성장주가 상대적 강세를 보였고 네. 2010년 이후로 글로벌리 벌어졌던 이슈가 중국이 3차 산업이 확장되기 시작했던 국면입니다. 그 산업재 시대 끝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는 그쪽으로 더 강세를 보였던 상황인 네. 거죠. 근데 이 레벨이 쭉 빠지다가 지금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최근 뭐 한 1년 채 안 걸렸죠. 그냥 한 반년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이 줄창 빠지다가 반등 나왔던 게 왼쪽 차트 끝으로 제가 빨간색 선 쭉 꺼놨지만 보시면 2000년 초반 때까지 저 대리 시절 그때 산업재 시절이 막 올라갈 때까지 수준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19년 이후 거 보시면 여기 또 지금 파란색 선이 많이 회복을 했는데 딱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저희가 그 팬데믹 이후로는 가치주 보고 다 모르고 올스톡 그냥 오로지 성장주 중심으로 쏠려갔다가 그렇죠. 경제가 정상화되니까 다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레벨이 딱 요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요 레벨이 올라왔는데 요때 저희가 뭐 실적도 계속 올랐고 그다음에 뭐 섹터별 균형 맞추기 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쏠림이 아니라 확산되는 그 제조업의 그렇죠. 부활 과정 등이 반영되면서 여기까지 일단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치주도 그래도 일정 수준 계속 오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굳이 가치주 성장주 구분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좋으면
그냥 굳이 사시면 된다. 아니 근데 2019년 이후잖아요. 오른쪽 그래프가. 네. 그럼 왼쪽에 19년 정도가 여기 같이 이제 그러니까 확대된 그림일 거 아닙니까 이게. 네네네. 근데 왜 그래프가 달라요? 그래프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왼쪽은 네. 격차가 좀 있잖아요. 19년, 20년에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이걸 이제 네네네. 시계열을 길게 아니, 시계열을 보고 짧게 본 거잖아요. 네. 확대하면 이렇게 늘리면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늘리면 이렇게 돼요? 네네네. 네. 네. 이게 표가 너무 긴 표와 짧은 네. 표를 대비해서 왼쪽 거는 제가 네. 20년을 넘게 그린 차트고요. 네네네네. 오른쪽은 딱 2년 그린 거라서 네. 이 정도 괴리가 보이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거. 믿으세요? 네네. 그렇게 보이는데 내 눈에는?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네. 우리 정프로가 네. 저 차트를 자주 안 봐서 그런데 이게 2년짜리 차트와 20년짜리 차트의 네. 이 시계열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러니까 파란색, 빨간색이 안 붙었는데 시작점이 19년 1월 1일부터 딱 끊어서 시작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오른쪽 차트는 시작점이 19년 1월 1일에서 이제 100에서 시작해서 딱 움직이는 거라서.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런 겁니다. 네. 똑같습니다. 네, 제 그래프에 익숙하지 않은 네. 모양입니다, 제가. 네. 네. 그래서 와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엄청 셌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플레이 안 하셨던 분들한테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보니까 이제 고민거리 더 많아진 거죠. 아까 네네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래서 3월은 10년물 금리 고민했어야 되고 지금은 CPI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아, 소나매도 되게 빠른데 아 그럼 나 뭐 사야 되지? 이 고민이 되게 많았던 상황입니다. 네. 익숙치 않았던 그런 환경이 계속 벌어져 왔다. 그런데 네. 또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지금부터 또 만약에 제일 최근 일주일 전부터 나오는 원자재 가격을 좀 관리하기 시작하는 중국의 스탠스 등등이 나와서 혹시 또 이제부터 원자재 가격이 또 조정받기 시작하면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또 빠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경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헷갈릴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런 상황인 게 지금인 거고요. 그러면 6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뭐 이건 숫자 안 보이실 만큼 표를 갖다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네. 뜻을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되게 두 줄 요약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네. 계속 앞에서 설명을 계속 드렸기 때문에 지수의 상단을 누르는 이유는 이 그로스 그러니까 뭐 백신이든 뭐든 그다음에 인플레 우려든 등등에 의해서 그로스 둔화에 대한 우려를 좀 했다 시장은. 그래서 지수는 위가 계속 눌러졌다. 근데 이걸 뚫으려면 사실 지금 2021년 5월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네. 하반기 슬슬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2022년 실적 추정치가 본격적으로 반영돼가지고 쫙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 나와주면 시장은 또다시 윗방향으로 잡는데 이제 확신이 더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붙어서 이제 투자자의 확신이 생겨야 되는데 그거가 아직은 제가 이거 표를 만들면서 2020년치 추정치들을 보다 보면 좀 반영이 좀 덜 됐습니다. 네. 일단 좀 빈칸이 많냐면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을 이렇게 한번 훅 틀리고 나면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 모델링 다수적 작업이 다시 시작될 겁니다. 네. 그래서 2분기부터는 좀 이 적중률이 높아질 거고 그러다 네. 보면 올해 6월이 끝나면 이제 내년치를 이제 땡겨서 애널리스트들이 반영하기 시작할 거라서 네. 내년 거에 대한 숫자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상향 조정되어 들어올 가능성이 지금 더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6월이고 2분기 끝나기 때문에 예, 7월부터는 실적 시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 저희가 그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밑단에서 저희가 안 빠지는 이유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전저점 아니 전고점 그러니까 지난번 3250대 우리나라 밸류에이션 15배였습니다. 근데 제가 요 표를 예. 네. 근데 지금 요 표에서 보면 이거 MSCI 기준으로 21일 날 종가 기준으로 뽑은 표인데 그 퍼 이 그 상자에서 FI1이 올해입니다. 2021년 네, 지금 밸류에이션이 12.2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감은 좀 해소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실적 그로스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지수대에서 밸류에이션은 15배에서 12배로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 3천까지 가고 막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네, 얘기죠. 네, 그래서 EPS 증가율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부담감 떨어져 있는 상태고 실적이 증가하는 걸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든지 일시적으로 그 물가 요인에 의해서 시장이 좀 흔들린다. 내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수 저점 좀 깨지면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요. 근데 아 이거 너무 롱텀리 갈 수 있는 지속적인 이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네. 테이퍼링까지 보고 판단할게. 그래서 일단 좀 차익실현 하고 가보자. 라니까 지금 이제 지수는 여기서 옆으로 쭉 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한번 좀 그 우리 김프로님께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 갖고 얘기를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저 아까 이한영 본부장이 그랬잖아요. 5월 저점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3,100 그러니까 아 정확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어유 그렇게 3,100 이상에서 5월 달 놀았어? 근데 되게 썰렁하잖아요. 3,000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네. 1월 말에도 살짝 무너졌고 2월 말에도 네네네. 살짝 무너졌는데 그때보다 우리 체감은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한영 본부장 얘기는 우리가 4월 달까지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 그 실적 서프라이즈 계속 나오는데 그만큼 밸류에이션 주가는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멀티플 15배 정도였던 게 12배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멀티플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싸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별로 없는 상황이 같기 때문에 3,000, 2,900 안 가도 되는 그런 이유가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주가가 따라서 못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네. 네 맞습니다. 5월이 그런 장이었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확인하는 수출 실적들, 그다음에 기업의 실적들이 계속 개선되면 될수록 저희가 똑같은 이 지수 3,100, 3,200 사이의 레벨이 싸져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추가적인 악재 없이 뭐 테이퍼링이나 이런 이슈들이 일시적인 요인으로 마무리되고 나오면 어제 뭐 옐런 장관도 뭐 연말이면 해소 될 것 같다. 약간 스탠스 확 바꿔서 이제 좀 다독거리는 코멘트가 나왔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 지금의 그 기간 행보 그러니까 3,150선에서의 지수 행보는 네. 오르기 위한 힘의 응축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7페이지가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왼쪽에 12만스 포워드 2배수 추이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거 연말에 그러니까 1월 달에 나와서 한국의 MSCI 지금부터 12개월 뒤에 순이익 추정치 아니, 주당 순이익 추정치는 65포인트라고 말씀드렸고 3월에 출연했을 때는 73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77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면 말씀드린 대로 밸류에이션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EPS는 계속 올라가니까 오른쪽에 그 매트릭스 표처럼 부담감은 계속 덜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EPS는 어닝 퍼 쉐어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죠. 주당 순이익이 예측치대로 계속 올라가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PER은 낮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도 잘 보시면 네. 어느 날 3,200선 갑자기 툭툭 튀는 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펀드멘탈이 되는데 실적도 올라가는 거 아는 쪽들은 리스크가 해소되는 국면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가볍게 툭 들어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수가 뭐 3,000은 깨진 것 같이 죽을 것 같다가도 보면 와 3,200인가? 뭐 이런 느낌이 계속 주는 하긴 게인가? 그러네. 1월달, 네. 2월달 하반기에 아 2,900 몇십 나올 때 아 이제 네. 끝났나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네 3,200을 뚫고 네, 가고 맞습니다. 있죠. 그래서 툭툭 쳐도 네, 탁탁 올라간다는 네. 거지. 사실 주식이라는 게 죽어라고 팔도 그러니까 팔아도 안 빠지면 좋은 거 나오면 바로 튀거든요. 가벼워지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장 괜찮다 강하다는 네. 아직은 전혀 이게 바뀔 게 없다라고 네. 보여지고 8페이지는 전에도 보여드렸던 수출액 데이터인데 시간이 예. 지나서 확인하면 할수록 예. 최고치를 계속 뚫어주는 과정이 지금 거쳐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더 좋은 건 그 수출입 데이터에서 보면 저희가 자본 중간재 수입 데이터도 나옵니다. 중간재의 수입은 수출을 위한 원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로 수출시킬 수 있는 그 베이스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게 뭐 수출입 데이터 보실 때 일평균 수출 데이터 뭐 이런 것도 보셔도 좋지만 요거를 보면 향후 방향성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출은 계속 좋게 보시면 될 것 같다. 뭐 이건 지금 앞에서 계속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것들은 또 매월 첫날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예. 뭐 힘드시면 통계청이나 뭐 국세청 데이터 들어가시면 10일 단위로 끊어 나옵니다. 그래서 추세가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3프로TV에서 또 친절하게 해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9페이지는 그러니까 요건 앞에서 다 겹치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네. 9페이지는 전에 보여드렸던 재고의 증가와 그 신규 산업에서의 그 수요가 합쳐져서 네. ISM 신규 주문 지수는 계속 위로 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9페이지 오른쪽에 제일 밑에 미국 재고 증감률 이거 확실히 이제 거의 BEP 수준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던 산업에서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그 재고 축적이든 우리가 소비하는 내용의 신규 주문이든
여기서 이제 공장 돌리니까 네. 이 재고 증가 감소돼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영역에서 이제 플러스 영역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일본 공장 기계 수준은 지금 뭐 역대 한 10년 만에 최고치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를 나타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개 합친 미국의 ISM 제조업 신규 지수는 계속 서파일 낸다. 근데 제일 좋은 거 왼쪽에 우리나라 월별 수출 증가율 이건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으로 보내는 향 그다음에 유럽으로 보내는 거, 일본으로 보내는 거의 월별 수출 증가율인데 5월까지 붙이려고 하다가 아직 종가 기준으로 안 나와서 4월까지 제가 붙여드렸는데 패턴이 달라진 게 미국향, 유럽향의 월별 우리나라가 보내는 수출 증가율이 43, 43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4월 달에. 근데 그 전에 패턴들 보시면 좀 들쑥들쑥거렸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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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다가 지금 24%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4월에. 네. 내용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보내는 수출의 안정화가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 앞에서는 계속 제가 수출의 데이터가 여사서 최고치를 찍을 거예요. 찍을 거예요. 이건 사실 모멘텀이고요. 그다음에 질. 예, 질. 그리고 지금부터는 질적으로도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 예, 그래서 그 산업 데이터, 아니,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 보시면 확실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간이 돼서 수출 데이터 잘 나올 거고 그다음에 잘 나오니까 실적 잘 나올 거다. 네. 그래서 실적 시즌 때는 이런 것들을 항상 확인하고 가시면 좀 편안한 방향성 계속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까지는 해석이었고 지금 이 보시면 10페이지는 이거는 전번에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는 코로나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부터 계속해서 각 대륙별이죠. 미국, 네. 중국, 유럽, 그다음에 한국의 산업 생산 증감률을 보여드렸고 과거에는 계속 이제 팬데믹 구간에도 중국과 한국은 대응을 초기 대응을 잘해서 제조업이 차질 없이 계속 공장 잘 돌렸다. 그렇죠. 라는 걸 제가 보여드렸던 거라서 예. 그 당시 그다음에 올 초까지만 해도 제조업 국가의 회복력이 전체 경기를 이끌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0년도에 글로벌 GDP는 증가했습니다. 안 네. 빠졌습니다. 19년 예. 대비.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제가 뭐 전에 한국이 드디어 처음 10등 들었습니다 했는데 종가 기준 실제 찍었습니다. 실제 10등에 다 들었습니다. 이유는 요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과 유럽이 올라옵니다. 드디어 플러스 다 전환했고 이유는 백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작년에 올 초까지 생산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제 바뀌는 패턴이었으면 네. 그 뒷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서비스는 서비스라고 하시면 이제 소비죠 사실은. 이 소비는 선진국에서 아시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유는 접종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접종률 1차 접종률은 지금 90%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이제 1차 접종률이 한 60, 70 올라가고 있고 중국은 이제 한 10% 이제 한 30%대 한국이 이제 10% 좀 넘어가죠. 그래서 백신의 확산은 선진국에서 지금 제조업 국가인 신흥국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매칭이 좋은 게. 야, 근데 이게 환율하고도 이렇게 영향을 받네요. 백신의 접종률과 그죠? 네, 제가 일부러 요 11페이지 차트는 접종률이 재밌네요. 이제 금색선이 이제 접종률이고요. 네. 좌측축 보시면 되고 빨간색 선은 그 환율입니다. 그런데 접종률은 사실 미국이 제일 빨랐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3까지 갔던 게 뭐 최근 한두 달 전 사이 한번 벌어졌었고 네. 근데 지금은 또 달러 인덱스는 90입니다. 어허. 달러 인덱스는 사실 상대적 환율이고 네. 그거의 65%를 차지하는 유럽이 뒤늦게 접종률이 쫙 치고 올라오면서 팬데믹에서 계속 해소되는 과정이 벌어지니까 유로화 강세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유럽도 이제 그 달러는 왜 이렇게 약해요? 근데 상대적 강세 상대적 가격 지표니까 이거 제가 보여드린 건 달러 인덱스이기 때문에 유로화 60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의 65%를 차지하는 유로화 17%를 차지하는 파운드화 거의 80%가 유럽인데 이쪽에서 워낙 유로가 네, 강해서 쫙 치고 올라오니까 유로는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는 빠지는 과정인 건데 순서가 미국의 접종률 높아졌고 그 뒤로 유럽이 따라 붙었습니다. 이제 그 아시아권이 따라 붙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먼저 잘 정상화시켰던 아시아권이 이제 이게 들어오면 사실 소비와 제조가 이제 매칭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과정인 거. 그래서 그 서비스업의 회복이 지금부터 사실 뭐 전체적인 그 수요 견인을 계속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 근데 요 표 보실 때도 유로 쪽
그러니까 유로화의 강세는 달러 약세 요인입니다. 좀 전에 김프로님도 말씀드린 네. 거랑 똑같고, 그다음에 중국 백신 접종률도 이제 올라옵니다. 중국이 뭐 인구가 너무 많아서 하루에 300만 명씩 접종시켜도 그렇죠. 그 내년에 5월, 6월이나 되어야 여기는 이제 50%가 넘어갈 겁니다. 근데 위안화 강세는 그 사실 공산주의 국가니까 물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환을 강세로 가주면 물가 잡는 데는 용이하죠. 근데 어제 말씀드렸죠.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수입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네, 있고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네, 네. 억제하는 효과가 네, 있죠. 그런데 네, 네. 이게 또 한국한테도 좋은 게 중국의 구매력이 세지니까 나중에 뭐 코로나 풀려서 들어왔을 때 인바운딩 했을 때 뭐 걔네 구매력이 또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요인도 될 수 있다. 그러네요.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한국 백신 접종률도 이제 원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올라가면 또 원화의 강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화도 뭐 지금 요 며칠 동안에 원화가 1130원 갔다가 1110몇 원까지 훅 떨어지는데 어쩌면 이 백신을 인센티브를 주면서 맞추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되는 글쎄요. 플러스로 수출 데이터 잘 나오는 거. 백신이 이제 좀 체감하죠. 아침에 저희가 네. 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12페이지는 뭐 그래서 그냥 계속 선진국이 뭐 백신 맞아서 고용도 되고 고용되니까 소득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 저축률 낮추면서 소비 쓰고 소비 쓰니까 또 이제 제조해야 되고 우리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이건 전에 보여드렸던 거라 그냥 이것도 스킵하고요. 이제 리스크인데 이제 13페이지 이제 최근의 현황을 보시면 여기도 차트 막 여러 개 붙여놨습니다. 근데 딱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제일 밑에 선 약간 자주색 비슷한 이 선이 미국 10년물 금리입니다. 이거 네. 저희가 연초에 정말 눈만 뜨면 확인했던 미국 10년물 금리. 네.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아마 김프로님이랑 다른 방송하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게 속도의 문제지. 올라가는 거는 경기가 정상화되기 때문에 미국 10년물이 오른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그 당시에 문제가 되는 건 이게 너무 빨리 오른다. 그래서 걱정이다. 였으나 이게 결국 과거에 평균적으로 회귀가 되면 정상화라고 받아들이고 이제 아무도 신경 안 쓸 거다. 였는데 실제 지금 신경 안 쓰죠. 근데 요즘에 속도가 더 빠른 게 이제 CPI가 올라오니까 네. 이제 이걸 걱정하는 레벨이고 근데 요것도 길게 놓고 보시면 사실 뭐 그 경기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하는 그 표준 편차 안에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가 그래서 이제 다들 이게 일시적이다라고 많이 해석을 해도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네. 과거에 항상 이런 쇼크와 회복이 있었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공급 쪽에서의 일시적 병목 현상이 해소만 네. 되면 네. 이거는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네. 하는 과정이죠. 네. 14페이지가 이제 저번에 제가 3월에 보여드렸던 게 그 저희가 4월 5월이 지나면 네.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할 텐데 4월 달이 그 당시 이제 유가가 반등이 나올 거 기준으로 60불 기준으로 그 뒤로 쭉 60불이 유지된다라고 가정을 해도 4월이 유가 기준으로 피크아웃을 할 거다.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도 4월이 피크아웃 할 거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지금 두 달 더 연장돼 버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때 저도 생각 좀 덜 못했 좀 더 못했던 거는 병목 현상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이 병목 현상이 뭐냐면 사실 저거죠.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 그 코로나 터지고 항만이 다 올스톱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동량이 다 그냥 못 움직여 스톱돼 버렸죠. 그렇죠. 예, 항만 앞에 배들은 다 바다에 떠 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풀리면서 이제 하역을 시작하는데 쏠려져 있던 그 많은 배에서 컨테이너 많이 내린다. 이게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내리는데 항만에 있는 크레인은 한정돼 있고 배가 몰려와 있는 그 컨테이너는 막 쌓여 있으면 이게 사실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제 여기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이 다 일하니까 물동량은 계속 증가하는 과정이 보고 그러다 보니 항만은 계속 적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 컨테이너 부족하니까 이제 비행기로 날려보내고 비행기 날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제 쇼티지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생산해서 보냈으나 이제 저희가 뿌려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차질이 생기니까 사실 가수요도 같이 붙게 됩니다. 네. 그런 패턴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운송 운임비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 소위 말하는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생산자 물가가 오르니까 소비자 물가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원가를 제품 가격에 전가시키면서 물가가 오른다. 네. 라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네. 저희가 전쟁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생산 시설 지금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가동률로 인해서 따라잡을 수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일시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 5월 가면서 네. 이런 거, 아직 한 5월, 6월 가면서 이런 걸 좀 확인해보자 라고 보이는 거고요. 네. 15페이지가 극단적인 얘인데 15페이지는 미국의 CPI 구성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헤드라인 CPI를 왼쪽에 차트에 붙였습니다. 차트 여러 개 많지만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가는 차트 몇 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냐면 빨간색 선이 중고차 지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네. 주황색 선이 에너지입니다. 차 많이 돌리고 운송 뭐 저기 화물 물동량 늘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같이 맞물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검정색 선도 갑자기 거기에 딱 들었는데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타 운송들입니다. 그다음에 파란색 선도 뉴 비이클 새 차. 그래서 CPI 구성은 33%가 하우징입니다. 집값이고요. 14%가 음식료 가격입니다. 네. 나머지 에너지 6.8, 운송 5, 신차 3.7, 중고차 2.7. 다 합치면 결국은 차가 굴러감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슈들인 거고 이거는 저희가 팬데믹 풀리니까 여행 가는 수요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물동량 적재됐던 거 계속 풀어야 되니까 움직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비든 제조든 일단 요 이슈들을 놓고 보면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 해소될 수 있는 거리다. 우리가 뭐 보복 소비라고 해서 무한정 보복 소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놓고 좀 보시자. 그리고 실제 오른쪽 차트 미국 자동차 주행 거리 제가 빨간색 선으로 그려놨는데 이거 세인트 연준 가면 나오는 그 프레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클 마일리지 올라가 급등합니다. 동일하게 지금 활동량이 늘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CPI도 그 저희가 두석 달 전에 미국 금리를 보듯이 정상화에 따른 단기적으로 속도가 몰렸기 때문에 발생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16페이지가 이제 제가 마지막 드릴 전략인데 그러니까 이런 근간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마찰적 구간에 있으나 펀더멘탈 좋으니까 방향성 잘 보고 가시자인 거고 16페이지 왼쪽 차트 왼쪽 표는 네. 코스피의 분기별 실적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1분기 끝났으니까 저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만 그려놨습니다. 네. 표를 넣었고 각 분기마다 YY로 그다음에 QOQ로 그러니까 연간 대비 분기 대비 증가율을 같이 표시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표를 잘 넣고 보면 이 표의 가운데 그 화장품, 호텔, 미디어, 소매 요 네 개 칸은 2분기, 3분기, 4분기를 보셔도 일단 공통적인 거 YOY로는 전년 대비 다 흑자 전환. 그다음에 QOQ 다 흑자 전환 아니면 그로스가 나머지 섹터 대비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연중 제일 편할 수 있는 섹터는 요쪽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요쪽 잘 보시면 사드 피해주이자 코로나 피해주의 교집합을 제가 작년 올 초부터 계속 그 교집합을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쪽 영역이 사드에 얻어맞고 코로나로 네. 또 맞은데 네 그게 면세점하고 화장품 아니에요? 그게 지금 다 요 섹터들인 거죠. 아,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경기 관련 소비재가 그냥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회복된다 이거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돈은 사실 많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보복 소비도 있는데 그 좀 최근에 뭐 미중 관계나 등등등 보시면 또 한중 관계도 또 풀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계속 올해에 뭐 지수 상관없이 제일 좋게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코로나가 풀렸을 때 한할령 피해주이자 코로나 피해주의 교집합을 찾으시면 이게 좋을 거다 했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퍼포먼스 좀 세게 나오고 있죠. 많이 지금. 올랐죠. 예. 그런데 향후 실적 전망치도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반영됩니다. 이제는 지금은 실적이 아직 안 나오는 거죠. 지금은 모멘텀으로만 주식이 오른 거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용 축소를 해놓고 예, 내수 소비로만 올랐던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아직 외국인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는데 내수 소비만으로도 호텔은 실적이 서프라이즈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인천 파라다이스. 인천 파라다이스 갔더니 이미 한국 사람들이 거기 네. 수영장이 네. 상당히 많더라고요. 객실이 없어요. 5월 초인데 네. 객실이 없는 건 아니야. 한 70에서 80% 주말 객실. 아니, 네. 좀 없는 건 아니야. 사실 보도를 해야지. 좀 과장 좀 하세요. 아니 과장하면 안 돼. 네. 큰일 나. 대기에 막 두 달씩 걸렸다. 안 돼 안 돼. 실제 지금 정말 그 제주도 드림타운가 거기도 홈쇼핑에서 만채 한 방에 그냥 완판하는 호텔을 네. 아, 지금 내 채팅창에 네. 내 친구가 두 명이 이제 지금 제주도 간다고 네. 네? 한 명 출장이고 한 명 놀러 간다고 김포공항에 있는데 지금 장사진 이제 난리래 지금 김포공항이 네, 지금
김포공항 제주 아, 그 간다고 사람들이 지금 난리라네.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이고. 실제 아, 제주도 입도객은 제주도에 들어가는 입도객 이건 국적이 구분이 안 됩니다. 입도객은 19년치를 넘가했습니다. 지금. 2019년치를 중국에서 안 오는데? 안 오는데 2020년 다 넘겼고 네. 2019년 최고치 수준만큼 다 회복돼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중국이 붙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요 섹터별로 그러니까 네. 이 표 네모를 놓고 가운데 표는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지금 연중 편할 수 있는 섹터. 네네. 그리고 요 윗단 일단 위에부터 보시면 2000 소재, 에너지, 산업재, 경기 관련재 이 섹터들 2분기 실적 되게 좋습니다. 네. 좋은데 QOQ 3분기로 가시면 이제 분기 모멘텀은 마이너스로 전환되죠. 이거는 그냥 추정치입니다. 이건 애널리스트 네. 추정치들인데 표가 계속 증가하다가 3분기부터는 좀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주가도 많이 올랐고 뭐 그런 것도 있으나 QOQ 모멘텀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판단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시크리컬은 YY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QOQ 모멘텀 작동할 수 있다. QOQ라는 게 분기 대비입니다. 네, 전분기 네. 대비. 그리고 그 밑에 거 전년 동기 대비고요. 네, 그 밑에 구조. 그러니까 제가 기준은 경기 관련 소비재를 중심 축으로 해서 밑에 쪽 요거 놓고 보시면 지독히도 안 되고 있는 IT 관련주들, 그다음에 성장주들 네. 왜 실적 모멘텀이 3분기부터 다시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3분기부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실적 모멘텀이 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들이 있긴 있으나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 이쪽에 또 모멘텀 받을 수 있어요. 한국 연쇄선 구매 추이는 이게 서프라이즈네. 이렇게 회복이 됩니까? 이게 뭐 중국 보따리 상입니까? 네. 그 제가 뒷페이지 하나 붙여놓긴 했는데 네. 그 저희가 출입국자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물론 저희는 유료를 주고 쓰지만 그 외국인들 입국객이 네. YOY로 다 10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쭉 그렇죠. 마이너스로 나오다가 네. 3월 달에 네.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한 40%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유일하게 한 개의 나라가 플러스 된 나라가 있습니다. 뭐예요? 중국입니다. 중국의 관광 목적의 입국객이 18,000명이 들어왔어요. 한국에. 한국에? 네. 언제요? 3월부터. 올해 3월? 네. 올해 3월. 네. 근데 연세점 데이터는 사실 보따리상입니다. 근데 입국자가 YY로 플러스로 정말 미미하게 18,000명이지만 그게 플러스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작년 3월 대비니까 작년 네, 3월에 네. 뭐 왔겠냐 이거지. 네네네. 그래서 모멘텀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는 변곡점 나오는 날부터 주가는 반영하는 겁니다. 펀더멘터 안 나와도 방향성은 네. 보일 거니까 확신이 더 들면 들수록 주가는 더 강하게 반영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됐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요 표, 이 16페이지 왼쪽 표 이제 코스피 분기별 실적 성장률 가지고 고민하는 저의 이제 고민은 네. 연간 중심축은 이런 인바운드 관련된 이런 섹터들은 그냥 편하겠다. 왜냐하면 그냥 백신 막 들어오면 되니까. 아니면 저희가 여행 나가도 되니까. 실적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죽을 뻔했다가 구조조정해서 뭐 다 땅 팔고 사람 다 자르고 했다가 회복되니까 이거는 턴어라운드인데 가능성이 높죠. 저희가 봐도 이제는 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쪽은 연간으로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대장주 잘 찾으시면 되는 거고 소재산업재 이쪽은 좋은데 올랐다는 게 부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QOQ 모멘텀 좀 빠지면 그거는 이제 종목별로 각계 전통을 네. 좀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정말 저희 지금 정말 지지리도 안 되는 정말 다들 왜 삼성전자 꿈쩍도 안 해 막 이런 네, 고민들 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요쪽도 모멘텀 좀 나와줘야 되는 거고 요쪽은 사실 시장 이슈들 금리가 오를 수 있는 거에 때문에 눌러진 성장주 이슈들인 거죠. 네. 그럼에도 실적은 이제 괜찮았는데 YY랑 QOQ 그러니까 전년 대비 이번 분기 대비 모멘텀이 3분기부터 붙을 수 있다. 이건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요쪽을 먹은 건 좀 줄이고 빠져 있는데 못 오르는데 모멘텀 생길 수 있는 건 조금 높이는 이런 걸 저희가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 테이퍼링인 겁니다. 테이퍼링을 만약에 해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면 시장 좀 눌러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테이퍼링을 좀 우리가 3월 달 데이터 보고 너무 놀래서 테이퍼를 너무 빨리 얘기했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또 오건영 부부장이 얘기한 게 그거죠.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 저는 사실 그럴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 좀 오버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멤버스들도 아니고 파티스펀트들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결권이 없는 연준의 인사들이 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쩌면 좀 더 뒤에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그렇게 작동 안 하면 3분기는 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그럼 지수는 가볍게 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작동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겠죠. 너무 정상화 잘 됐기 때문에 정상화 그 테이퍼링을 좀 하겠다. 네. 그러면 오히려 인플레를 좀 누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시장에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대응이 필요한 건데 네. 일단 저희는 이 구조를 짜놓고 이번 하반기를 맞으시는 게 네. 전략을 짜시는 게 좋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6페이지 그 오른쪽 거 이건 외국인의 순매도만 쫙 적은 건데 순매수 금액만 쭉 적은 건데 외국인도 4월달까지 잘 보시면 검정색 적힌 건 순매수거든요. 이게 인플레 관련 수혜주들, 소재 산업재들은 다 샀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장주 중에서도 실적 잘 나오는 것들은 순매수였습니다. 아닌 것들만 팔은 거죠. 근데 5월은 그냥 다 팔았습니다. 왜냐면 네. 그냥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이런 거죠. 그냥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사실 뭐 외국인도 한국 되게 그동안 보면 많이 사놨었거든요. 네네네.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차익실현 좀 해서 네. 테이퍼링 이슈 좀 보겠다. 이랬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전략으로 하반기를 맞이하시고요. 그냥 두 페이지 넘어서 18페이지가 좀 전에 다 그냥 다 언급됐던 겁니다. 네. 네. 제가 이 표 보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 모멘텀은 주가라는 게 사실 아무리 안 좋다 안 좋다 해도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가 나와서 변곡점이 딱 나오면 데이터로 변곡점이 나오면 주가는 바로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하는 거니까. 근데 변곡점 나오고 나서 숫자로 계속 확인돼 주면 이건 추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여기서 찾아야 된다였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는 좋은 기저를 생각해 보시자. 그게 이제 뭐 백신 맞고 뭐 5월, 6월 가면 확인될 수 있을 거다였는데 실제 지금 지나서 5월이 끝났는데 보면 확인돼 버렸습니다. 의류는 소비가 늘어버렸고 그다음에 내국인도 아직 출국자 많이 못하지만 이제 슬슬 갈 준비하고 있고 여행 상품 실제로 지금 다 부킹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 중국인 입국자 좀 전에 언급됐던 대로 변곡점 나왔고 면세점 구매액 추이는 외국인은 없지만 보따리 상만으로도 이미 이만큼 회복돼 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네. 나 지금 네 번째 표복 지금 깜짝 놀란 거거든요. 네. 그래서 0 마이너스 영역대 놓는 건 그냥 희망인데 제가 여기 뭐 막대 바 차트 말고 실선으로 그려놓은 건 이거 YY로 그 그로스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로스가 0을 넘겼다라는 건 실제 뭐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좀 전에 그 실적표 갖고 말씀드린 뭐 요쪽 비중 좀 왔다 갔다 하시 그 바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펀드 매니저들이 네, 펀드 네, 관리할 때 하는 정도고요. 근데 개인 투자가들은 뭐 이런 쪽에서 일단 무게 중심을 좀 두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테이퍼링 이슈에 따라서 스위칭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플러스 알파를 내시면 사실 올해는 미니멈 지수 상관없이 먹는다. 근데 지수 붙어주면 그냥 또 다른 영역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시장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네. 아직까지 뭐 다르게 뭐 대응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연중 내도록 시장이 뭐 보시면 그냥 중간중간 쉴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대응의 영역에서 네. 하실 때 대응의 기준을 아까 그런 표와 숫자와 축으로 가져가시면 네. 사실 별로 그렇게 흔들림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냐.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야, 그러면 어쨌든 이 두 이 네 차트 중에 중국인 입국자 추이와 그 밑에 한국 면세점 구매액 추이를 보시면 굉장히 대별되는 차트가 나와 있잖아요. 중국 네. 입국자 추이는 아예 그 저기들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데 네. 중국 면세점 구매액 추이는 의미 있는 그 차트가 나와 있잖아요. 한국 면세점 기간 중에 네. 그렇죠? 네. 2020년 이후에. 근데 이제 만약에 중국 입국자가 추이가 여기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주면 그 밑에 면세 구매액 추이는 어떻게 바뀔까? 네. 확 달라지죠. 그런 얘기죠. 확 네. 달라지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턴어라운드하는 주식을 과거의 밸류에이션과 과거의 실적 가지고 보시면 네. 놓칠 수 있습니다. 네. 아, 뭐 밸류에이션 이렇게 비싼데? 근데 아까 1분기 실적 보셨잖아요. 비용이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과거와 다른 건 우리가 모르는 사이 비용은 빠져 있는 상태인데 빠진 비용 상태에서 만약에 기존보다 높은 입도 뭐 이렇게 매출액이나 세일즈가 나와버리면 네. 레버리지 효과는 일단 예측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은 재고의 데이터를 나는 이해가 된다. 네, 제조업은 재고의 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소비 쪽은 수요의 데이터를 저희가 예측할 수 없죠. 그런데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더 셀 수밖에 없지만 네. 방향이 맞다면 여기서는 큰 시세 나는 겁니다. 네. 면세점 실적이 왜 서프라이즈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면세점 갔잖아요 지난주에. 네.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네. 근데 매출이 이렇게 있다는 건 뭐냐면 큰 매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한 사람이 와서 확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점원이 필요 없어요. 네. 점원이. 거기에 인건비가 확 줄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스킨 뭐 하나 계속 사야 되니까 점원이 많이 붙어야 되거든. 점원이 많이 붙은다는 건 또 그 백단에 또 굉장히 많이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미 구조조정 상태에서 많이 확 뜨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섹터들이 되게 지금 많이 준비돼 있으니까 지수가 합쳐져서 쉽게 안 빠지는 그래요. 거고 가벼워지면 튀는 그런 겁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우리 DS자산운용의 이한용 본부장님 아주 친절하고 체계적인 설명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염승환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